내 목소리라니. 아니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한심하죠. 우리 오랜만에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뭐지 키워나? 살짝 아린 씨랑 기회가 있어요. 아 왜 그런 거 오랜만에 하니까 단단단단단 저희가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라는 곡이 나왔었는데요. 이제 오마이걸의 첫 유닛이에요. 오마이걸 바나나라는 유닛으로 나온 앨범이고요. 이제 노래가 어떤 구성이냐 하면은 이제 저희 셋에서는 바나나 알러지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바나나를 먹지 못해서 바나나 맛 우유를 먹고 행복해하는 뭔가 그런 극복을 하는 행복한 이야기를 그린 앨범이고요. 이 나머지 네 명은 바나나를 먹을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앨범에서 구성이 그렇게 돼가지고 되게 재밌는 구성인 앨범입니다. 보니까 아까 이거 바나나를 열었을 때 아린 씨가 약간 깜짝 놀라가지고 비니 씨도 깜짝 놀라가지고 보성 씨는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. 아니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. 효성 씨는 밝게 웃으시고 두 분은 아. 저는 늘 잘 밝게 웃고 있습니다. 아, 놀란 표정이었을 거예요. 저 놀라긴 놀랐는데 밝게 웃었습니다, 늘. 오마이걸 바나나가 혹시 유닛인데 또 다른 활동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? 원래는 회사에서 되게 생각이 많았었어요. 유닛을 일단 바나나를 내고 이걸 한번 반응을 보고 다음에 또 다른 유닛을 내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걸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.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. 네, 지금 되게 조용해져서 어떨 것 같아요.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죠? 네네. 아 모르는 거죠. 아직 모르는 거죠. 아마 회사에서 또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. 네네네. 네. 저희는 잘 모르지만 회사에서 내부적인 회의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 지금 씨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. 네네네. 아, 근데 컨셉은 유동적일 수 있는 거니까요. 네. 컨셉은 언제? 네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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